홍수 심판 이후의 역사는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 창세기 11장에 인류 전체의 타락이 다시 번성하였고 그 결과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생존케 하시고 또 약속을 맺으시며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다시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 머물렀던 아라랏산,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고산지대입니다. 이제는 그 고산지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그 인구가 되었고 이제 평지로 내려와 이제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평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함께 시날 평지라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전 인류가 함께 이렇게 이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모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도착한 평원은 티크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넓은 평야로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는 곳이며 또 이 지역은 훗날 바벨론으로 알려지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 시날 평원에 옮긴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탑 하나만 쌓은 것은 아니죠. 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도시와 성을 건설하여 흩어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인간이 주인된, 인간이 왕이 되는, 인간의 이름을 많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4절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은 고산지대부터 평원으로 옮기는데도 하나 되었고 또 그들이 이렇게 탑을 세우고 거대한 도시와 성을 건설해서 하나의 강력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도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죄악에 근거한 잘못된 하나됨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하나로 묶는 죄의 힘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죄도 힘이 있습니다. 죄도 사람들을 하나되게 합니다. 그 죄가 연합하여 힘을 이루게 될 때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역사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절대로 정지된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잘못된 암세포가 시작이 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식하고 또 전염시키듯이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는 전염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함께 연합하여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주인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무신론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까? 자신들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 그 자체가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인간의 고귀함과 존재함, 그 존귀함, 그 위대함을 믿지 못하게 인간은 자꾸 어떤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하늘에 닿고자 했습니다. 창조주의 영역에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의 꿈입니다. 인간들은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스스로 도전하죠. 유전자 기술을 개발해서 인간도 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죠. 나라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또 우주를 탐험하고 또 우주를 새로운 문명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동기에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의 꿈을 이루고자 도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까지 닿고자 합니다.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뭐 태양계에 있는 모든 이 행성에 다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가서 그곳에 정착한다고 해서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화성에 가도 거기에 보면 하늘이 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이 바벨의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하늘 높이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각 나라가 어느 나라에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가를 경쟁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지려고 하고 높은 건물에 있어야 인간이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세계에서 높은 건물이 완성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 순간 행복해집니까? 아, 나는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건물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높이 오르고자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위대하며 또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신의 본능, 불순종의 본능을 만족시키고자 자꾸 높이 높이 하늘로 향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높은 탑을 쌓고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와 성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대 도시가 고대 도시 어디든 어떤 탑을 세우고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짐의 명령입니다.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개발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서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반응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은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자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꾸미고 있는 것을 보자. 하나님께서 왜 내려가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또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인간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있는 걸 모르셔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럼 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높이 탑을 쌓아 올려도 하나님의 영역에 결코 도달할 수 없으며 하나님 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고 작은 것이기에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우리가 위성에서만 봐도 지상에서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위성에서 보면 다 그냥 그 높이가 그 높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높은 성취를 하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기에 내려오셔야만 보실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죄악으로 하나 되어 바벨의 꿈을 꾸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이들의 악한 계획을 중지시키십니다. 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언어를 혼란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한 언어를 쓰고 있기에 그들은 죄악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하나 되지 않도록 억제하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의 바벨의 꿈을 좌절시키고 그리고 흩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지럽히다, 뒤범벅이 되다, 혼란스럽게 하다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후에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바빌론으로 발음하였죠. 그래서 구약에서 바벨로 표현된 것이 신약에서 바빌론으로 표기됩니다. 이 바벨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흩으시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현재 언어가 한 7천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언어가 과연 성경 말씀대로 하나였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이신 서울대 언어학과 남승호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언어학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언어학에서도 단일 언어 기원설이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 언어를 추적해가면 그 모든 언어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고 다양하게 되기 이전에 보편적인 그런 문법이 있다는 설이 주류 학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7천 개 언어가 있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몇 개의 언어 이상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언어의 보편적인
문법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셜 그래머, 보편 문법이 존재하는 가설이 아주 주류의 언어학에서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하나의 언어였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학문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거죠. 진화론에서는 언어학마저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서로 소리 단계에서 문자 단계에서 이렇게 조합이 돼서 진화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오랜 시간에 형성이 되었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이 보십시오. 한글이 기억은 저 북쪽에서 흘러오고 리을은 저 남쪽에서 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어느 날 조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겁니까? 언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는 있죠. 그러나 언어 그 자체의 형성은 어떤 역사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이 소리가 흘러다니다가 점점 되는 그런 과정으로 형성되는 것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개의 언어로 흩어지고 또 그 여러 개의 언어가 7천 개의 언어로 분화되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언어로 출발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간이 죄악으로 더 이상 연합하지 못하도록 죄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억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죠. 흩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흩으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을 중단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과 함께 병행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때 함께 모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했을 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난 곳 그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랐죠. 그 당시에 다락방 앞에 모인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여러 지역에 온 이방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사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역사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가능성과 두 번째는 듣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지만 듣는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두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일어난 것이죠. 화란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두 번째를 따르죠. 무엇의 근거에서 아까 언어학에서 말하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언어 이면에는 이 하나였던 언어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원래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를 행하셨다. 또 그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놀랍게도 언어가 통일되는 기적이 성령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꿈을 중단시키시고 흩으시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사건과 성령이 임했을 때 언어가 통일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역사는 너무나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악으로 하나 되었던 그 죄의 하나됨을 깨뜨리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대,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는 겉으로는 하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툼과 분열, 이기심과 알력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서로 다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마음과 영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해도 찬양을 드리면 함께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그런 언어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짧은 시간에 그 언어의 능력을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바벨의 꿈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저는 제2의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흩어져야 우리가 안전한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바벨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으셨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내내 이 바벨탑 사건을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왜 흩어져야 하는가? 멈추어야 하는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는 엄청난 시도들이 지금 그 시도들로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의 꿈으로 이 세상이 향하고 있어요. 지난주 뉴스 중에 충격적인 뉴스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이 인간의 국민들이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신고하고 바꿀 수 있는 나라로 바꿨다는 거죠. 어떤 생물학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이 개인이 가서 국가에 나는 일주일은 여자로 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남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성을 자신의 선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 국가에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독일이 바벨의 꿈입니다. 이것이 바벨의 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탑만을 쌓아야 바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로부터도 부여받은 질서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No given. 주어진 거가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만 살아야 그게 인권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성을 스스로 선택한 분 계십니까? 부모님이 선택해 준 분 계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권을 말할 때도 천부인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부인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인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하자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부여할 수 없다. 그것을 강요라고 여기고 그것을 억압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그것은 바벨의 꿈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인간이 모든 상황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겠다는 무신론과 인본주의와 진화론의 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의 꿈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럽이 급속도로 이렇게 바벨의 꿈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두렵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공립학교를 보내기가 무섭다는 교민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벨의 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바벨의 꿈을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바벨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바벨의 꿈에 휩쓸려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그 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